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여러분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들어보셨나요?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데요. 장애인을 재활과 보호의 관점에서 벗어나 차별을 철폐하는 인권의 관점에서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 등록장애인은 258만 명을 넘어섰고 제주 지역도 3만 6천 명에 육박하는데요. 주목할 건 장애인 가운데 90%가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 만큼 장애인 인권 향상과 차별 철폐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으로 월요일 7시 오늘 제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뉴스에서는 제2공항과 관련해 최근 KBS에서 보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의 전문가 자문회의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획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지내는 비장애 형제자매들의 삶을 조명해보고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는 관광지를 발굴하고 안내하는 여행 작가를 소개합니다. 제주 여론 읽기, 오늘은 4월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제2공항과 영리병원 해법 등 제주 현안에 대한 도민 여론을 분석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먼저 한 주간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지난 한 주 KBS 제주 뉴스 페이스북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영상은 지난주 이 시간에 전해드린 제주 오름의 원전으로 평가받는 오름 나그네의 저자 고 김종철 씨가 잠든 한라산 선작지와에서 열린 복관본 헌정식 소식입니다. 제주 오름의 모든 것을 담은 이 보물 같은 책이 24년 만에 재출간됐다는 소식이 1,7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요. 8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제주 오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책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가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 등을 단 이른바 악플러들을 고발했습니다. 제2공항 갈등이 형사고발로까지 번진 가운데 제주도의 갈등 해결 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가람 기자입니다. 2공항 반대단체가 국토교통부의 제조사 용역 강행에 반발한다는 내용을 다룬 한 인터넷 언론 기사입니다. 비속어로 모욕하거나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댓글이 달렸고 다른 기사에는 빨간 놈과 돈벌이라며 비하하는 댓글도 달려 있습니다. 2공항 입지 발표 이후 지난 2월까지 이 인터넷 언론사에서 2공항을 다룬 기사는 550여 건. 이들 기사에 16,7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2공항 반대단체는 대부분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을 담은 악플러라며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왜곡하고 도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마치 부도덕한 사람이냐 이렇게 매도해왔던 그런 세력들이. 기사 게재 직후 수십 건의 조회가 이뤄지거나 다른 IP 주소로 같은 내용의 댓글이 달리는 등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도 의심된다며 별도의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그 개인에 의한 그 행위가 아니라 이게 조직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또는 위계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죄의 정황도 있어서 이처럼 2공항 갈등이 고소고발로까지 번지면서 제주도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 조사를 해야 된다. 그 도와 도의회가 나서서 국토부에다가 이제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사회 갈등의 골이 날로 깊어지면서 제주도의 책임 있는 갈등 조정이 하루빨리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래입니다. 내년 21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KBS 제주방송총국은 제주 국회의원 3명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연속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국회 출석률입니다. 제주 국회의원 3인방은 성실하게 국회 활동에 임했을까요?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 제정 등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대 국회 임기 동안 제주 지역 국회의원 3명의 본회의 출석률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121차례 국회 본회의 가운데 위성곤 의원은 단 3번만 결석해 98%에 달하는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오형훈 의원은 95%, 강창일 의원은 89%의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재석률을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90%대의 본회의 출석률을 보였던 오형훈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각각 60%대로, 강창일 의원은 40%대로 뚝 떨어집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법안 심사 땐 대부분 자리를 지키지만 지역 간담회 일정 등이 중복되거나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본회의 특성상 폐회전에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다며 국회의원 대부분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출석률은 높지만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출석률과 재석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 본회의에 출장이나 무단으로 결근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을 감안한 불이익이 있지만 머무는 시간과 관계없이 출석만 인정될 경우 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상설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18일 열 예정이었지만 참석자 일정 등을 이유로 보류한 뒤 일정을 잡기 위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설 정책협의회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주민 투표 여부와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앞선 임시회 때 도의회에서 제주도의 제2공항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등 다른 견해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제주 지역 미분양주택이 3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2016년 말 기준 271가구였던 도내 미분양 주택 수가 올해 2월 기준 1271가구로 4.7배나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담팀을 구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제주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파주 임진각까지 행진에 나섰습니다. 제주 지역 8개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통일 트랙터 제주 운동본부는 도의회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대북제재 해제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통일 트랙터 행진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동포들에게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중국인 20살 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중국 동포 17명에게 제주에서 취업을 시켜주거나 장기비자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저 씨의 알선으로 불법 취업한 중국인 2명도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릴 친절한 뉴스. 오늘은 제2공항과 관련해 최근 KBS에서 보도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전문가 자문회의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승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어떤 건가요? 네, 이 자료는 2015년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용역진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기에 만든 자료입니다. 전문가 자문은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받도록 한 국토부 과업 지시에 따른 건데요. 그러니까 사타 용역진이 용역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국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기 위해 직접 만든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승민 기자는 이 자료를 직접 봤죠. 네.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 자료를 보면 사전타당성 용역진은 제주공항 인프라 단기 확충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눴습니다. 2020년까지가 1단계고 2025년까지가 2단계인데요. 1단계를 보면 2020년까지 공항 수용 능력을 여객 3,200만 명에
연간 운항 21만 회로 잡고 있습니다. 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2단계 부분입니다. 2025년을 목표로 연간 여객을 3,940만 명, 항공기 운항 횟수를 연간 25만 9천 회, 시간당 최대 60회로 잡고 있습니다. 2단계 계획 옆에는 2045년을 목표로 장기 계획이 있는데요. 장기 계획은 제2공항 건설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제2공항을 짓는 이 장기 계획은 2045년 항공 수요를 감안해 연간 여객 4,562만 명, 항공기 운항은 연간 29만 9천 회, 시간당 68회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제주공항을 2025년까지 2단계로 확충하면 제2공항을 짓는 장기 계획과 연간 여객 수요는 불과 500만 명, 운항 횟수는 4만 회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존 제주공항을 확충하면 이 공항을 짓지 않더라도 연간 4천만 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선 그 2045년 항공 수요를 4천만 명으로 예측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주공항 확충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2045년 이후의 수요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때가 돼서 또 포화되면 다시 공항 인프라를 확충할 거냐. 네. 이런 반론인데요. 사전 타당성 용역에선 2045년 4,500만 명, 예비 타당성 조사에선 2045년 4천만 명 이후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 이상의 추가 수요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쓰레기나 하수 처리 문제 등에서 보듯이 그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사전 타당성 용역진이 직접 만든 자료라고 했잖아요. 뭐 1단계, 2단계, 뭐 그리고 장기 계획까지 나왔는데 이게 왜 용역 결과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린 시점은 2015년 10월 20일입니다. 사타 용역진이 제2공항 입지 선정 결과를 11월 10일에 발표했으니까 발표하기 불과 20일 전입니다. 장소는 김포공항이었고요. K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자문 전문가 그룹에는 한국항공대와 한서대 교수, 그리고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이화여대와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 10명이 참여했고요. 지역 추천으로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등 5명이 전문가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전문가 15명과 용역진을 포함해 26명이 참석한 전체 자문회의였습니다. 이 용역 결과 내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자문을 받고 점검한 회의라고 보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후에 나온 사전 타당성 용역엔 그 결과가 엉뚱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 116쪽인데요. 공항 인프라 확충 단계를 보면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와 똑같이 단기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기 확충 계획엔 2020년까지 시간당 최대 40회, 연간 3,150만 명을 처리하는 1단계 내용만 놓고 2단계 내용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회의를 하고 확충 단계까지 제시했는데도 이 내용만 쏙 빠진 겁니다. 이 때문에 용역 결과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빠진 2단계 확충안이 용역진과 국토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ADPI 보고서 내용과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장기 계획까지 해놓고 이게 그 발표 직전에 누락됐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주 재가동된 이 검토위 회의가 열렸는데 국토부가 KBS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한 ADPI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죠. 네, 지난주 검토위 회의를 마치고 국토부 관계자들이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해서 이제 비공식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용역진을 통해 ADPI에 정식 요청을 했고 받을 수만 있다면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DPI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비공개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이 경우엔 계약을 잘못한 용역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자리에서 이 국토부 관계자가 공론조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전보다는 진전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당정 협의에 따라서 도민 의견 수렴을 하면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정 협의에서 5가지 합의를 했는데요. 마지막 5항과 관련된 내용인데 국토부는 이 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의견 수렴 방법을 공론조사로 정한 건 아니지만
만약 제주도에서 공론조사를 한다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는 공론조사를 하겠다. 도민이 원하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수용의 입장을 밝힌 거고요. 네. 그런데 이 원희룡 지사 지난 도정질문에서 공론조사 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하게 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당시 원 지사는 이제 공항 인프라 확충을 요구해온 제주도가 이제 와서 제3자처럼 공론조사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책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론조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로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지난주 막을 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김태석 의장은 원 지사에게 공식적으로 공론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도민 주권이 민주주의 실현의 주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론조사할 수 있는 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최대 가치인 도민 행복과 한라산을 비롯한 환경을 고려할 때 도민이 자기 결정권은 실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김 의장이 공론조사를 요구하며 든 사례는 오라관광단지였는데요.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도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제주도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도의회 의장이 또 공식적인 공론조사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는 답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죠?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사업 주체인 국토부도 도민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도민들에게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뉴스 최승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장애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시선을 조금 돌려 장애인과 함께 지내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들 상당수가 어릴 때부터 장애인 형제에 가려 정서적 혼란을 겪고 성인이 돼선 장애 형제 보호자가 돼야 한다는 부담을 호소하는데요. 우리가 만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역시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요? 강인희 기자가 비장애 형제들을 만나 봤습니다. 마라토너인 발달장애 형의 그늘에 가려져온 중원이. 엄마에게 뒤늦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에선 상당수 비장애 형제들이 느끼는 먹먹함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네가 형이랑 똑같아? 말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반항하지 말고. 말했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엄마는 한 번도 안 들었어. 초등학교 5학년인 윤지. 학교를 마치고 뇌병변과 지적장애가 있는 두 살 터울 동생과 놀이 시간을 갖고 책도 함께 읽으며 맏언니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거 뭐게? 포도 아니고. 그렇지, 블루베리. 윤지 마음속에는 이미 어른이 되면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 아픈 동생을 돌보겠다는 계획이 그려졌습니다. 동생도 나중에 챙겨야 되고 엄마 아빠도 다 챙겨야 되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저 혼자서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 뭐든지 잘하려 하고 착한 아이가 되려는 것 역시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들의 또 다른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잘하는 아이라고 적어가지고 엄마한테 부응하기 위해서 동생이 아프니까 나라도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6학년인 큰딸과 4학년인 다은 중후군 딸을 같은 초등학교에 보내는 김정혜 씨. 시간을 내 큰딸의 마음을 읽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부끄럽진 않아? 응. 그럼 괜찮지.
어릴 때부터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의 장애를 이해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가 아껴주지 않는 장애 동생은 다른 데 가서도 대우받지 못할 거다라는 말을 자주 해줘서 이해를 하는, 어릴 때부터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도 다양한 비장애 형제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시작된 가운데 단기 과정이 아닌 아이들 연령대별로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점은 과제입니다.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 안에서 비장애 형제의 그 비중은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장애 형제들만의 어떤 그 서비스 제공 기관이 조금 설립돼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장애 형제가 나이가 들어 부모가 돌아가시면 비장애 형제가 가장이 되는 상황. 현재 도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13곳. 대기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보다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임감을 조금 경감시킬 수 있을. 왜냐하면 사회가 같이 안아줄 것이다. 너네만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또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도내 장애인은 3만 5천여 명, 19살 미만 청소년 장애인은 1,500여 명으로 장애인 문제를 언급하며 이들과 고리로 연결된 비장애 형제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비장애 형제들이 원하는 것. 장애 형제에 대한 차별과 동정의 시선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회일 것입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우리 이웃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7시 소돌이에서도 장애인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관광 약자가 다닐 수 있는 관광지를 발굴하고 안내하는 유이연 여행 작가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유 작가는 제주를 누구에게나 열린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야, 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관광약자센터에서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이연 작가라고 합니다. 관광약자는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이렇게 여행을 하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을 다 통틀어서 관광약자라고 하는데요. 저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체장애를 갖고 있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멋진 바닷가에 나온 이유는요. 한담 해변 산책길부터 박지 해수욕장까지 함께 여행을 하실 건데요. 이 여행지가 관광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함께 체크해보면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길이 그렇게 경사가 높지 않아서 이동하기는 좀 수월합니다. 여기 이 앞에 보이시나요? 저 언덕이 그 한담해변 산책길에서 가장 어려운 난코스입니다. 법적 기준이 12분의 1이라고 해서 그 정도의 경사로를 만들어야지 전동휠체어나 아니면 손으로 휠체어를 미는 수동휠체어 타시는 분들까지 다 안전하게 힘들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사로는 거의 한 45도 이상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높은 경사로 올라갈 때는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위험하니까 지그재그로 올라가야지만 조금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멈췄네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다행입니다. 휠체어가 멈출 줄 알았습니다. 심령 감수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라오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오히려 멈추는 것보다는 아이를 전동 휠체어를 속도를 내시는 게 내려와서 이렇게
때로는 장애인분들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혼자만의 여행을 하고 싶은데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틀이 좀 마련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연 생태계는 저희가 다 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어느 정도 가능한 선까지만 훼손을 하지 않는 내에서 조금 수정 보완을 한다면 기존보다는 조금 자연 관광지를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넓어졌으면 하는 폭이 깊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어디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냐면은 바로 바닥입니다. 지금 이 앞에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바닥에 보면은 큰 자갈들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동 화면으로 느껴지시나요? 제 지금 목소리에서 이렇게 얼만큼 지금 휠체어가 진동이 떨리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화장실입니다. 여행지에 대한 어떤 접근성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그것보다 최우선되어야 되는 게 저희 같은 장애인분들에게는 화장실. 지금 화장실을 열림, 닫힘, 불은 들어오는데 네,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이 고장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문제가 될 게 안에 보면은 공간입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안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서 공간이 조금 좁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돌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장애인 화장실이 좀 넓긴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휠체어를 왔다 갔다 해야지만 이렇게 회전을 끝까지 할 수 있는데 어떤 장애인 화장실은 제가 여행지를 간 곳 중에서 휠체어가 들어가서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이 열린 채로 볼일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미 다 시설이 되어 있는 곳만 찾아가면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을 비판하지 마시고 조금은 불편하거나 되게 힘들더라도 조금 약간 불편한 관광지도 다니시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 장애인분들이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도 개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예상해 봅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na come? Maybe7시 오늘 제주에서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제주 여론 읽기 코너입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를 더 자세하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제주 현안에 대한 여론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어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물어봤나요? 예, 모두 네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영리병원, 그리고 제2공항에 대한 해법을 물어봤고요. 최근에 이사장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방향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체제 개편, 좀 뜨거운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워낙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좀 가려있는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네, 요즘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인데 먼저 친절한 뉴스에서 앞서 다룬 그 이공항 현안부터 알아보죠. 해법으로 이 공론조사가 최근 자주 거론됐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론조사를 해법으로 꼽았다고요? 네, 물어봤더니 도민 공론조사를 거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37.2%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볼까요? 의혹을 해소한 만큼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 부분은 뭐 절대적 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29.4%. 그리고 사업을 아예 취소해야 된다. 이거 뭐 적극적 반대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1% 순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꾸준히 그동안 세 차례 조사할 때마다 이 문제를 계속 물어봤거든요. 네. 이공항 찬성과 반대 여론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빨간 게 일종의 반대가 되겠고요. 파란 게 찬성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찬성 입장은 지난 넉 달간 세 차례 조사에서 30% 안팎을 나타냈고요. 30% 선이던 반대 입장은 이번에
21%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진 거냐? 뭐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차이는 이제 과거 두 차례 조사에서는 저희들이 설문지에 원점 재검토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번에는 아예 취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점 재검토라는 말은 뭐 취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중도적 입장도 있을 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점 재검토에서 가자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섞여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좀 명확히 분류해서 반대 입장을 좀 분리를 해봤는데 한 21%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역은 이게 명확한 찬성 반대가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중립적인 여론을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여론인데요. 네. 이번 조사에선 도민 공론조사를 하자, 검토위원회를 연장하자라는 이 두 가지 의견을 합해서 저희들이 중립적 여론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44.9%, 45%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거 두 차례 조사에서 원점 재검토에 응답한 분들 중에서 한 일부가 이렇게 넘어온 결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도민들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하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게 정부와 제주도가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공론조사를 원한다. 그런 의견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김태석 도의장이 원지사에게 제2공항 공론조사를 공식 요구했는데 뭐 국토부마저도 공론조사 무겁게 결과가 나오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원지사에게 좀 공이 넘어간 모양새가 됐는데요.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도민 여론을 또 어떻게 수렴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또 다른 뜨거운 이슈죠. 청문 절차를 거쳐 조건부 허가가 취소된 이 영리 병원에 대한 도민 여론도 알아볼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해법을 또 물어봤다고요? 예,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물어봤습니다. 지난주 친절한 뉴스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청문 절차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소송이 줄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보아야 할 텐데 이번 조사에선 영리 병원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절반에 가까운 46.5%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기존 사업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이거는 뭐 절대적 찬성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새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이런 의견 순이었습니다. 여전히 영리 병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강하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 허가 직후에 실시한 넉 달 전 여론조사에서 저희들이 이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반대와 찬성 여론이 한 6대 3 정도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반대 찬성으로 분류한다면 한 5대 4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반대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한 영리병원 반대 입장 10% 정도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네. 빨간 게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저희들이 질문의 차이로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찬성 반대라고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게 아니라 해법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병원 건물까지 지어져 있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그쪽으로 넘어간 반영된 결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찬성 반대였기 때문에 반대가 좀 많아 보였지만 네. 이번에는 영리병원에 반대하지만 이미 진행한 사업을 어떻게 철회하냐 이런 의견이 또 10%가량 여론조사에 반영됐다 이런 말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새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요거를 네. 영리병원 반대로 영리병원 찬성이라고 보고 새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으로서의 새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고 해석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질문할 때는 이거를 일종의 기존 영리병원을 인정한 상태에서 새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저희들은 물어봤는데 네. 응답자들은 그걸 좀 다르게 해석해서 아예 공공병원으로서 새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반대 입장이 한 10% 떨어진 것처럼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현안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 사회의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죠. 이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해서도 도민 여론을 물어봤죠. 예, 뜨거운 감자 하면 우리가 네. 이게 딱 삼켰는데 이거 먹을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이런 표현을 쓰되고 뜨거운 네. 감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제주 사회에서 이 JDC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갖는 미묘한 위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 이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JDC가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 특성에 맞게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한다. 여기에 60% 넘는 분들이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임을 다했기에 조직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 이게 지금 11%가 좀 넘죠. 합하면
이거 뭐 70%를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자유도시를 목표로 한 현재 개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전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큰 문제 없어, 뭐 예정대로 집행, 이 의견이 6.8%, 약 7%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건 또 신임 문 대림 이사장이 또 깊게 새겨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죠. 행정체제 개편으로 또 넘어가 보죠. 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먼저 제주도 의회에서 이번 동의안을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실화된 게 이 행정시장 직선제인데 찬성하겠다라는 응답이 60% 넘게 압도적으로 역시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말만 무성했지 한 번도 어떤 구체적인 선택지, 그러니까 도민들이 내가 어떠한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로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체제에 비판적인가 이런 걸 보여준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을 이제 두 가지 던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두 번째로 물어본 게 뭐냐면 최근에 정부가 지방정부 형태와 계층 구조, 선거제도 등을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겠다.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주특별법 개정안 개정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이 내용에 따르면 행정시장 직선제 말고도 수많은 대안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부, 중앙정부의 흐름을 알고 있는지라고 물어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비인지가 네. 잘 모른다는 응답이 무려 65.3%입니다. 사실 조금한다 28.4% 우리가 인지로 알고 있다라고 이제 분류는 해줬는데 조금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과연 이게 제주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될 거라고 과연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보면 사실 거의 모르겠다라고 해도 해석이 지금 과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제주도민들에게 행정계층 구조에 대한 결정권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도 정작 제주도민들은 이 행정시장 직선제는 아주 좁은, 아주 한정적인 대안만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준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조차도 저 설문에는 조금인지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주사회가 이 문제를 놓고 보다 풍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개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걸 뭐 발표 안 하면 저희들이 큰일 나죠. 그래서 네.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D오피니언에 의해서 12일과 13일 만 19살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17.8%, 꽤 높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여론조사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런 KBS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이 곧 제주의 여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계속 고정 질문이 들어가는데 고정 패널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드릴 겁니다. 내년부터 KBS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아주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조사할 예정인데요. 그런 그 조사에 참여할 패널을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예정이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여론읽기 김익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낮 동안 초여름을 연상케 할 정도로 기온이 올랐습니다. 제주시 오등동은 최고 27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반소매를 입고 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내일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아침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남부와 산지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면서 낮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으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건조함은 다소 해소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의 기온과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4에서 16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전 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3m까지 일면서 높겠습니다.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겠으니 해상 활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모레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주말까지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오늘 제주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내일도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전해드리는 친절한 뉴스. 시청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짤막 대담 등을 통해서 보다 더 친절하고 도민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고요. 내일 저녁 7시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